이번 시간에는 밴노래를 배워보겠습니다. 밴노래는 국거리 장단이고 요 노래는 경상도 지방의 민요로 어부들의 생태를 엮은 그런 동해안의 노래에 속하는 거고요. 함경도 어부들 사이에서 불리는 노래인데 점점 남쪽으로 이렇게 전해져 오면서 1940년경에 서울에서 활동하시던 박춘재 명창님께서 무대에 이거를 이 노래를 올리면서 이제 그게 방송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통성 민요가 된 거예요. 지방 민요가. 그래서 방송에 올려지면서 통속화 된 거죠. 통성 민요는 전문 소리꾼들이 배우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본절이 국거리 장단 네 장단으로 돼 있고 후렴이 이제 세 장단으로 돼 있고요. 유절 형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 제가 2절까지만 불러볼게요. 부딪히는 파도소리 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노소리 철양도 하구나. 망망한 해도 중에 북을 울리며 원포 기범으로 돌아를 오느나 까지만 해볼게요. 망망한 해도 중은 이제 넓고 멀어서 아득한 그런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원포 기범은 돛을 달고 멀리서 이렇게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자, 불러볼게요. 거기야 디어 참 거기야 디야 거기여 참 뱃놀이 가잔다
있잖아요. 거기를 뱃놀이 가자. 이름이 너무 딱딱 끊어져요. 거기가. 그러니까 뱃놀이 뱃놀이 가잔다 가. 여기서 시김새가 가에서 들어가네요. 뱃놀이 가잔다 가. 이거 뭐야? 찬찬이며 가잔다. 근데 빨리 하니까 가 가. 이거 뭐야? 뱃놀이 가잔다. 시작. 다음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여기까지 한 장단 시작. 부딪히는 파도 소리 잠을 여기서 시김새에 들어가요. 잠을 깨 여기도 들어가고 잠을 깨 여기까지 시작. 잠을 깨우니 깨 찬찬히 하며 깨우니 요거를 빨리 감으니까 깨 요거 잠을 깨우니 시작. 들려오는 는 이렇게 된 거. 니은 밑에 니은 받침이 는 은으로 가서 붙어야 돼요. 들려오는 시작. 들려오는 는 그렇죠. 는 이게 아니라 는 갑니까? 하하하 이거요.
해서 북을 울리면 거기서 시금새 들어가요. 북을 울리면 시작. 북을 울리면 바다를 말하는 거죠. 만경창파에 몸을 실리어 시작. 만경창파에 몸을 실리어 갈매기로 갈 이렇게 돼요. 니을 받침이 알로 가서 붙어야 돼요. 갈매기로 오가 붙죠. 갈매기로 벗을 삼고 갈매기로 벗을 삼고 시작. 갈매기로 벗을 삼고 싸워만 가 싸워만 가
어기야디여 자 시작. 어기야디여 자. 조금 올려도 될까요? 어기야디여 자 이렇게 시작. 어기야디여 자. 뱃놀이 오늘 이렇게 3절까지 배워봤습니다.